안녕하세요. 달코하우스입니다. 신산 벨벳 앵초인데요. 요거 한번 오늘 분갈이 해볼게요. 요것도요. 이중픽이. 이제 앵초들이 지금 뭐, 그 인디언 앵초, 플라멩고 앵초, 요런 거가 지금 나오고, 요런 것들을 이제, 분갈이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요래 분갈이가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신산 앵초가 보면은 요렇게 화형이 요렇게 생긴 게좀 많아요.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죠. 요런 것들하고 또 화형이 약간 좀 달라요. 요건 흰색이에요. 아, 제가 너무 잎이 좋아가지고 막 잘라냈어요. 잎을 많이 솎아냈어요. 심산 앵초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혼합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었는데 제가 지인님께 선물을 하고 요런 색이 없어 가지고서 좀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갖다 놓은 건 이상하게 잎만 이렇게 무성하고 꽃대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꽃대가 너무 좋죠. 제가 와 가지고 그걸 먹였어요. 제가 그 화초에 전체적으로 그거 줬다 그랬잖아요. 영양제 줬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언 코트 물에 녹여서 꽃대가 올라오다가 잎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잎을 잘라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잎을 잘라내고 꽃대가 안 올라와요. 아시겠죠? 유박의 질소 성분이 강해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필라이들한테 유박을 주게 되면 꽃을 안 맺고 막 영양 성장만 해요. 이렇게 생식 성장을 해야지 꽃이 오거든요. 작죠? 꽃이 이렇게 막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앵초를 키우실 때 거름을 너무 세게 하면 꽃을 안 올려줘요. 그만 올려줘요. 그래서 앵초만큼은 그냥 분갈이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그 몰약 같은 거 주죠. 그런 것만 주고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양제 딱 먹여버리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돼가지고 꽃을 안 올려줘요. 이것도 잎이 그거 먹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엄청 잘라냈어요, 제가. 반도 더 잘라냈어요. 자, 요런 현상이 옵니다요. 요런 것도 이제 많이 잘라냈죠? 주기는 다 같이 줬어요. 같이 줬는데 열심히 오는 것도 있지만,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대를 덜 올려줘요. 작년에 이거 막, 하얀 부케 같았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꽃대가 덜 올라오죠? 영양제를 과다하게 주면 요런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요렇게만 먹인다 생각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설화인데요. 꽃대가 요렇게 있는 걸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꽃대도 꼼짝도 안 하고 잎도 꼼짝도 안 했어요. 영양제 먹이고 나서 이거 좀 보세요. 잎이. 이거 새로 다 올라왔어요. 쭉 이렇게. 건너뜁니다. 이러면 꽃대 안 올려줍니다요. 그래서 영양제를 쓸 때는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고 있을 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다하게 주면 안 되고요. 적당히 그냥 월 1회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걸 토대로 해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분갈이 흙은요. 처음처럼 야생토, 도동이 흙 반반 섞고 계피가루 좀 넣어갖고 요렇게 해서 해줍니다. 잘 자라요. 처음처럼 야생토 100%에도 더잘 자라고요. 도동이 흙에는 흙을 한20% 정도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도동이 흙 80%. 이렇게 반반 섞어서 하면 너무 잘 자랍니다. 이렇게. 여름에 녹는 거, 이런 것들을 야생토에 심어주면 녹지를 않고 잘 자라거든요. 이거를 그 하우스님 노지에 저기 심어도 될까요? 이러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요. 앵초가요, 노지에서 월동되는 것도 많고, 또 덜어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외래 도입종 있죠? 이런 거는 좀안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앵초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월동도 잘 되고, 여름도 잘 견뎌요. 그런데, 앵초들이요, 보통 제가 몇 년을 그, 노지에 심어서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노지에 안 심어요. 여름에 다 녹아요, 그냥, 앵초가. 그래서 화분에 키울 때도 많이 녹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림을 하고 키워서 작년에 뭐 거의 안 죽이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작년 앵초들이 올해 많이 살아있어요. 참 꽃은 예쁜데 여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앵초 키우기가 제가 그전에는 자신있게 이렇게 못해드렸는데 작년에 비가림을 하고 제가 키웠기 때문에 엄청 그 저기하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앵초는 여름에 노지에 심는 것보다 그냥 화분에서 키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요. 자, 흙이 보시게 되면 너무 좋죠. 이렇게. 자, 너무 좋아서 그냥 많이 안 털고요. 꽃이 지금 피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거 다 뿌리를 털고 씻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입주 한번 시켜볼게요. 밑에 뿌리는 약간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짝 잘랐어요. 밑에 뿌리는요. 흙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밑에 배수층 깔았고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흙을요.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거요. 잎 좀 띄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너무 많아요. 잎이. 자, 묵은둥이라 잎이 작은 거예요. 앵초들은요. 묵으면 잎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이거 크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뿌리가 묵은둥이는 아니고 앵초는 묵으면 이렇게 잎이 작아서 이렇게 나옵니다요. 묵을수록 작아져요. 뿌리가 굵어질수록. 자, 꽃을 보세요. 투겹인데요. 이렇게 아래에 게 더 작고 위에 게 더 크게 이렇게 투겹이에요. 꽃을 밑에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요. 속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잘라주세요. 요 속에 걸 받아서 예쁘게 보세요. 요거를 잘라주시고. 저는 요걸 왜 안 자르냐면요. 조금 있다가 그 사진 찍어야 돼서 요렇게 달아놓는데요. 요거 다 그냥 따주세요. 그리고 요 꽃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밑에 올라오는 거. 그거를 이제 받으면 짱짱하게 그렇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뿌리 잘 펼쳐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입주 요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약간 근상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앵초 심을 때마다 약간 올라오게 심어주시라고요. 조금 더 빼올릴게요. 올라오게. 목대 있는 부분이 여기가요. 여기가 그 곰팡이 같은 게 잘 쓸고 거기에 무름이 와요. 얘가. 그래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근상으로 위로 빼올리듯이 이렇게 심어줍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조금 있다가요, 복토하고, 물 주고 나서 여기 그 돌출되는 부분 있죠? 그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줬고요. 자, 요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합식을 할 거예요. 자, 밑에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요건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가져온 건데요. 또 어떤 분은 이거 센치를 좀 재주세요. 이러시는데, 아이고야, 자가 지금 나온 게 없네요. 요거요. 요거 한 12cm 안 될까요? 싶어요. 요거는 한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게 9cm 화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9cm니까 한 12cm 정도 되겠죠? 자, 요게 9cm 화분인데요. 한번 요렇게 해서 넣어볼까요? 자, 9cm 조금 더 되고 한 10cm 되겠어요. 요게, 요게 9cm 화분이거든요. 자, 크기는, 화분 크기는 이렇습니다. 화분, 하우스님 분갈이 할 때, 창고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화분 센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기 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심을 때, 아, 저기 가야 몇 센치인가 화분이 크기가 잘 가늠이 안 가시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털어 볼게요. 이것도 흙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요. 탈탈 다 털고 해도 되겠지만 흙이 좋으니까 조금만 살살만 이렇게 해서 뿌리해서 들어가 볼게요. 꽃이 피고 있어서 그런데요. 꽃대가 없으면 이거 다 털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요. 뿌리 요만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참 신기하죠. 잎이 이렇게 자란다는 게 영양제로 주니까. 저게 아, 왜 저게 영양제가 많이 저렇게 자랐지 저도 아주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아, 아이온코트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꽃이 안 오고 몽오리가 져야 될 거에서는 유박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하고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영양제는 꽃 몽오리 왔을 때, 피고 있을 때 이렇게 주는 게 좋다 하고서 잘 저기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여기 조금 자를게요. 이렇게요.
이것도 요 정도 해서 할게요. 꽃대가 많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이것도요. 요거 좀 세 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자 한번 시켜볼게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넣어 보시고요. 목대 있는 부분이 요 화분을 위로 가게끔 이렇게 흙을 넣으셔서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잘 맞췄거든요. 지금 밑에 흙을 이렇게 얹어서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놓으시고 목대도 이렇게 위치를 좀 잘 맞추시고요. 자, 비벼 놓은 흙을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바깥에 여기 조금 다져서 흙을 조금 다져 줄게요. 이렇게요. 쭉 숨이 죽어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또 흙을 좀 채워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토해서 물 줘서 만날게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밑에 이렇게 시원하게 목대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여기가 무름이 안 생기면서 잘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앵초는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자, 인트라 같은 거 있죠? 파이코, 그 혼합한 물이나 매네들이나 미름 몰약이나 이렇게 꽃에다 쳐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분갈이 해가지고요 활짝 자라게끔 이렇게 해서 쳐주고요. 그런 물을 이렇게 약간 좀 희석을 해서 이렇게 조금만 뿌리에 이렇게 묻도록 한 3일 정도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일 동안 물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하루를 건너뛰고요. 3회를 주세요. 그렇게 줄 땐 맹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 과다하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물 저런 거 그런 거 혼합된 물을 뿌리 활짝 잘 되게 또 한번 해주시는데 이틀 건너뛰고 또 3회 주시고 이러다 보면 또 3회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되면 이제 통풍을 얼만큼 잘 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물마름이 달라져요. 요새는 문을 통풍을 시켜서 만약에 열잖아요. 그러면은 한 3, 4일에 한 번씩 주셔야 돼요, 물을. 근데 통풍이 안 되고 문을 딱 닫아 놓으시면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열어 놓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이렇게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되고 얘가 잎이 이렇게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앵초는 너무 가습되게 또 키우지 마시고요. 앵초가 물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 그러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주다가 한 3일 돼서 얘가 이파리가 이렇게 처진다 이럴 때 듬뿍 주시고 키우면 돼요. 또 물 주기가 굉장히 쉬운 애가 얘예요. 왜냐면 처지면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 삼아서 잘 키워보시고요. 앵초가 이제 뭐 다른 앵초가 또 나올 게 있을까요? 근데 앵초 분갈이 진짜 오래 많이 했는데요. 요 앵초가 이제 또 거의 뭐 막 마지막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예쁘게 잘 키우세요.